Adventure Times. 네, 저는 이 소닉 블루 색상도 참 좋아합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오늘 나온 애들이 딱 그 파스톨텐 뭐야? 파스텔톤. 나 네. 파스톨텐. 네. 파스텔톤의 대표 주자죠. 네. 서프 그린하고 소닉 블루. 네. 두 개 같이 놓여져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랠리 지난 시간에 이제 라이트 에이지드랑 헤비 에이지드가 이제 두 개 같이 딱 서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떤 게 헤비구나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더 왔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거기도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에 그 느낌이 살짝 도장 간 게 있었거든요. 예. 여기. 근데 얘는 여기 아예 쪼개놨죠. 거의. 쪼개놨죠. 네. 네. 쪼개놓고 그리고 이 그 깊이감이라던가 예, 그 할퀸 좀...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까요. 여기는 헤비도 아주 뭐랄까 디자인적으로 정말 잘 만드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투피스 연결 부위를 딱 네, 잘랐죠. 여기인데 딱 아, 기가 막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와. 세월의 흔적들을 재현하는 노하우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 넥 좀 봐요. 넥. 도장 다 날가 빠진 저 느낌을 메타 느낌을 아주 재현을 잘 해놨습니다. 아, 깨끗해요. 깨끗한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엉망이 된 걸 갖다 복구해 놓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나 예, 손으로 휘갈겨 쓴. 뭐. 얘는 세미예요, 누구예요? 네, 세미 요새 계속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S63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57에 이어 63까지 예전에 이미 했던 모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5763, 5763을 스트라토캐스터로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도 시간이 될 때 다른 모델이 들어왔을 때 아마 스쿼드로 한번 리바이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텔레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S63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워낙에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더 기대가 돼요. 83점이었는데 네. 오늘은 과연 몇 점을 받을 것인가.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94만 원으로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 98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의 메이플 C쉐입 내 클러슨 타입의 헤드머신의 터스크 너트고요. 41.3mm 너트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6105 프렛 21 프렛까지 있습니다. 롤라 픽업 3개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엔 서프 그린, 오늘은 소닉 블루.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 이야, 굴러간다. 굴러간다. 굴러가. 이야. 이야. 진짜 굴러가네요. 로즈우드. 와. 사운드 진짜. 승채만 눈 돌아가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아, 베이스는 그 견도 굵고 소리도 육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갖고 싶을까. 야 삐로리. 야 진짜 좋다. 이거 어떡하냐. 아, 선생님 좀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네. 티가 납니다. 미치겠네. 갖고 싶다 내시는. 야 진짜 갖고 싶네 이거. 아 마샬인데 이거 뭐? 아 근본 있어. 야.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아, 좋죠 뭐. 어, 좋다 이거 듀얼리스트고요. 달라붙어. 갖고 싶은 기타. 아. 어, 갑자기 확 순위에 확, 확 들어오네. 예, 여기 어떻게? 야, 저 베드락. 소리. 야, 야 63 눈 돌아가네요 이거 진짜. 야, 어떠... 아 좋다. 야, 이거 블루스로.
너무 좋은데. 야, 너무 좋은데. 큰일 났다 이거. 57도 57인데 63은 진짜 63 미쳤다 이거. 네. 미쳤어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아까 57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다 그랬습니까? 생김새보다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와. 아, 훌륭하네요. 네.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약간 로망 갖고 싶은 기타. 예, 네, 리스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로망 있는 빈티지 로빈. 네. 야, 이게 보통 이누 씨가 스트라트가 캐스터 보면 별로 하거든요. 뭐? 네. 근데 막 와, 와 막 이러면서 안 보는데. 안 보는... 너무 좋네요. 왜 싶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아, 좋다. 자, 스케일 발표하겠습니다. 야. 선생님 사운드 36.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닌데 네, 주셔도 되죠. 어, 네. 36 그리고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83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84. 자, 이게 지금 스쿼드 탑 10에 들어가는 점수예요. 네. 딱 지금 탑 10이 그 진입 장벽이 84입니다. 84점 땡땡을 받으면은 공동 10위가 되는 딱 그 점수입니다. 지금 현재 63 헤비에이지드와 같은 점수를 획득한 84점짜리 기어가 뮤직맨의 마제스티 6 그리고 팬더 USA의 코리웡 시그니처 코리웡 스트라토캐스터가 84였는데 이렇게 공동 10위를 S63이 같이 네,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 좋네요. 기타. 야, 이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텔레가 나오면 이거보다 유저빌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84까지는 좀 무리할 네, 것 같고 텔레는 82나 뭐 80점은 뭐 잘 나오면 80점은 뭐 확 넘어가겠지만 네, 81, 2, 3 중에 네,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내쉬 S63 헤비에이지드 정말 구매욕을 부르는 소유욕을 부르는 그런 기타. 간만에 하드쉘도 멋있어요. 가거 가지고로 탁 해갖고 네 맞아요. 네. 안에 그 저기 그린 네, 네 저 천 느낌도 너무 예쁘고 아 이게 뭐 진짜 갖고 싶네 이거는. 약간 스트라토 캐스터를 보고 이렇게 뭔가 미친 듯이 무력이 생긴 적이 요새 거의 없었는데 진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갖고 싶은 기타입니다. 야, 끝내주네 이거. 네, S63 헤비에이지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내쉬 또 그 나머지 모델들도 이제 아마 신 모델들이 다른 컬러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것마다 바로 스쿼드 리바이벌 편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들어오면 또 들어가겠네. 베이스 들어오면 또 승채 또 난리 나겠네. 베이스 들어오면 승채 또 난리 나죠. 에이. 승채는 약간 옆에서 좀 그 말려야 돼요. 살짝 아, 너무 그 정도로... 폭출하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막 100점 주고 막 그러죠. 막. 그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안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게. 20, 20, 20, 20. 정신 차려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S63 헤비 에이지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진짜 우와.